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수로에서 가재하고 여러 생물들을 봤었는데요. 비가 안 오면 그곳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수서 생물들이 다 죽고 말 거예요. 수로에 빠져있는 생물들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가재들이 진짜 몇 마리를 봤거든요. 자, 이곳에 뒤져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로인데요. 이곳은 오르막이라서 저기 있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비가 와가지고 꽤나 있네요, 지금.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가재하고 여러 이제 생물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어? 뭐야? 뱀. 살모사다. 새살모사입니다, 여러분들. 새살모사 한 마리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와, 못 나가고 있어. 이 수로에서 저 작은 뱀이 여기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뱀은 이제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일단은 구출을 해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산속에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씨, 얘 새끼 뱀인데 여기 있다가 죽어요. 물속에 빠지면은 뱀은 답이 없습니다. 자, 제가 구조해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살려줄게요. 왔다, 들어왔다. 들어와. 아, 빠져나가는데 자꾸. 왔다. 됐어. 와, 꺼냈어. 여러분들, 제가 데리고 있다가 산속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말라가는 이 물속에서 지금 가재를 발견했거든요. 엄청 크다. 와, 크다 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물이 마르면은 이 가재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저 세상. 어이구. 어? 물고기도 있다? 뭐지? 어? 도롱뇽이다. 와, 도롱뇽이다. 와, 도롱뇽. 엄청 조그마네요. 자, 다행히도 물이 있는 수로는 약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이 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아까처럼 갇혀있는 뱀이나 다른 동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게요. 이야! 자, 가재 하나 나왔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재 한 마리를 제가 수로에서 꺼냈습니다. 어, 뭐야. 도롱뇽. 도롱뇽, 오. 여기 도롱뇽, 와, 많나 보네. 도롱뇽 이따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 도롱뇽. 와, 여기 뜻하게 도롱뇽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들. 자, 도롱뇽 또 들어왔어. 방금 벌 날아와가지고 쏠릴 뻔했어. 와. 와, 도롱뇽 지금 세 마리째예요. 와, 대박. 야, 일로. 와, 자, 여기 도롱뇽이 또 있습니다. 도롱뇽이 엄청 많네, 가재보다. 도롱뇽 지금 몇 마리지? 네 마리째인가? 엄청 많은데? 이야. 야, 없다 이제. 어, 뭐야? 뭐 움직였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재하고 도롱뇽 그리고 이 살모사를 풀어주기 위해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왔습니다. 자, 먼저 이 도롱뇽과 가재가 서식하는, 도롱뇽이 서식하는 곳에 풀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 계곡이 있어요. 이곳에는 가재와 도롱뇽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물이 많아질 겁니다. 도롱뇽이,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인가? 자, 가재 친구부터 먼저, 와, 이 친구를 먼저 물속에다가 잘 넣어주고, 자, 여기서 살아갈 거고요. 도룡뇽도 이곳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도 굉장히 잘 살아갈 겁니다. 와, 오, 자, 도롱뇽 보세요. 와, 새끼들인데 이 친구들도 여기서 잘 살아가라고 풀어주겠습니다. 자, 안녕 얘들아. 어이구, 어우, 잘 가네. 안녕. 자, 그리고 대망의 살모사입니다. 새 살모사인데요, 이 친구도 여기에서 풀어주면은 굉장히 잘 살아갈 거예요. 와, 이거 크기 보시면은 딱 보시면 새끼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오, 자, 야, 이 친구도 수로에 빠져가지고 아마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조그매요. 진짜 여기 손바닥이랑 비교해보시면은 거의 크기가 지렁이 수준이죠. 와, 진짜 얼핏 보면은 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은 살모사가 확실합니다.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라, 안녕. 와, 간다 간다. 자, 이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풀어줘도 아주 잘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